있다 보니까 언제 그저 그 오래 지금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진짜 부럽지 않는 생활을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. 행복하게. 휴일 한 번 없이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니 아무튼 집에 쉬라니까. 야 가서 돈 벌어야지. 어디 쉬고 있어? 몸을 기계처럼 부렸던 탓이었을까요? 저는 결국 병원 시세를 쳐야 했습니다.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.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리고 아직 뭐 잊을 수가 없죠. 그 말씀을 한 말도 못하고 여기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. 보고 계속 속으로 그냥 왜 이렇게 미련나게 하니? 응? 미련나게 하셨으니까.